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 높은 하늘. 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오! 야!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최재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울산 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저기 바라보이는, 예, 타랭이 논 바로 앞에서 잘 바라보이는 곳에 제가 인사드립니다. 이야, 자, 근데 이곳은요, 가을만 되면 누구든지 한 번씩 와야 하는 곳이래요. 너무, 어우, 감동이에요. 왜? 이 너무 장관 아닙니까? 야, 타랭이 논하면 항상 남해를 기억하고 떠올랐는데 여기 두동에도 이렇게 타랭이 논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황홀한 가을 광경을 봤으니까 오늘 또 이 여행부가 여행이 아주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자, 자, 그러면 이 결실의 길을 가을, 온전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두동. 와, 두동! 두동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넓은 들판에 나달이 차오르고 연그러가는 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 마을 곳곳에서는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저기 바라보는 저 정상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제가 오프닝했던 연화산 정상이에요. 네, 거기서 바라보니까 이 앞에 바라보이는 그 타랭이 논이 이 지역입니다. 아주 장관이었잖아요. 야, 와보니까 자, 올해는 이 벼가 풍년이네요. 아주 결실의 계절인 가을. 자, 제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가을 풍경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와서 이 두동의 타랭이 논을 보니까 뭐 자랑을 할 만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잘 아셨습니까? 아, 한번 들녘을 좀 보세요. 이렇게 들판이 노랗게 물드는 사이 나무에도 주황빛 열매가 알알이 맺혔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이 가을, 이 울주군 범서읍은 지도에 감꼴로 표기 될 만큼 예로부터 감이 많이 나는 고장이었다고 해요. 자, 가을에는 단풍만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멋있는 단감이라고 보는, 입에서 들어가면 살살 녹는 단감의 계절이에요. 단감도 빨갛고 노랗게 익어가잖아요. 어, 뭐야? 와! 그래서 제가 단감 농장에 와서 오늘 좀 체험을 하러 왔는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단감 수확한 건데, 오! 야, 이건, 와! 이건 상품인데, 이거. 어? 보세요, 이거. 어? 야, 올해 수확이, 이거 수확한 거 보니까 풍년인 모양인데, 풍년 모양, 저 감자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좀 보세요. 아주 감이 찢어지네. 가지가 찢어져. 좀 보세요, 저. 어? 반갑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죠. 어때요? 개별로 아, 파십니까? 우리는 등산로가 돼갖고요. 네. 또 아파트도 주위에 많이 있고 이러니까 앉아서 파는 게 좀 소매가 좀 많아요. 아, 소매도 많고. 네, 네. 또 유통도 많이 시키고. 네, 유통도 많이 시키고. 옛날에는 뭐 서울까지 보냈는데, 오시면 네. 뭐. 서울 나갈 게 없군요. 네, 서울까지 갈 그 물건이. 울산에서 모든 게 소화되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야. 이 속살 좀 보세요. 아주 그냥, 당도가 꽉 찼어. 또 물도 많지. 아, 물도 많고, 네. 이 식감이 입에 들어가니까 쫙. 그 이게 옛날에 처음 나와서 배당감이라고 했어요. 배당감. 예, 배당감이라고. 이제 배채로 물 많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다는 뜻이었죠. 이야, 맛있다는 거. 이게 꿀 같아요. 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어요. 이 단감을 얻기까지 사장님 내외가 이 넓은 농장을 얼마나 부지런히 오갔을 거예요. 네?
두 분의 땀방울만큼이나 굵직한 결실을 수확하는데 저도 동참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완전 익었죠? 어. 그러면 요거를 다리를 딱 붙여가지고 딱 따고 아. 요걸 요렇게 딱 살짝. 그거 이유는 뭐 왜 이렇게 턱 치는 거야? 여기 다른 감을 아, 상처나게 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따줘야 돼요. 그냥 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위아래로 참 손 많이 가는 단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일손을 거들때면 똑똑 따는 재미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농사꾼들도 이 맛에 농사 짓는 거겠죠? 가을 며칠 닮은 감들을 정신없이 따다 보니까 어느새 바구니 하나가 꽉 찼습니다. 보세요, 몇 개 안 들어간 것 같죠? 엄청 무거워요. 예? 이 감 무게가 이거 감당치 못해요. 왜? 아이고, 많이 따셨네요. 깊이요, 갖고. 아, 깊이? 이야, 그렇다. 네, 됐어요. 올해는 비도 많이 와가지고 감 수확량이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이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은 무슨 다른 병도 있고 그래서 올해 좀 감 농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피곤하면은 탄수화물을 좀 줘야 돼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뭐 어떤 거 줘요? 쉽게 말해서 설탕 같은 거 있잖아요. 설탕을 줘? 설탕을 한 그러니까 저 우리 보면은 이 감하고 설탕하고 효소를 담아놨어요. 네. 그 1대1 해가지고 여름에 제기 뭐 덥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아. 그럼 그거 가고 난 뒤에는 필이 그거를 줘요. 예, 감에서 감을 가져오니까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그게 하나의 예. 비결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하나의 노하우 쉽게 말해서. 아. 위기에서 더 빛나는 게 베테랑 농사꾼의 감입니다. 베테랑 농사꾼답게 감이 참 좋죠. 네? 그 덕분에 무사히 수확한 감은 따는 즉시 이렇게 크기별로 무게별로 선별하는데요. 잠깐 사이에 딴 감이 글쎄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이제 선별 작업도 끝났는데 선생님 이제는 시청자들이나 이거 사가시는 분들이 드시는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드시고 가면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관해야 좀 오래 먹을 수 있고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랑 네, 저장을 꼭 하고 싶으면은 그 김치인 냉장고에다가 저장하는데 사과하고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아, 사과하고 함께 들어가면 안 된다. 예예. 예. 따로 분리해서 감은 감대로.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좀 오래 한 2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2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예예. 예. 자, 올 가을에 이제 가을도 기뻐하고 있는데 이 울산 단감, 봄철 단감. 꼭 기억해 주시고 올가을은 이거로 온 가족들이 함께 파티어로도 좋죠.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네요. 예, 아셨죠? 이게 그걸 주목. 두 분과 함께 나는 수확의 기쁨 덕분에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마음도 한결 더 풍성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먹을게요. 범소에 단감이 있다면은 이 두동에는 한우가 있어요. 어? 와, 와, 이 한우 명인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봐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를 잘 키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여기 상표 좀 보세요. 대통령상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이라는 상표까지 이렇게 받으셨어요. 저기도 한우계랑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셨는데, 야, 여기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응? 오, 대단하신 분이네. 이야, 이건 중소네, 중소야. 어? 아, 저기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아마 여기 대표님 되시는 것 같아. 어휴. 반갑습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아니, 반갑습니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어? 지금 소 사료줄 때가 돼갖고. 사료줄 때가 예, 시간이 됐군요. 근데 아까 들어오다 입구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대통령상이 두 개시고 명인상이 두 개 다 이렇게 인증받으신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뭐
뭐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네, 둘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명인도 둘. 예. 대통령도 둘. 예. 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어, 저는 그 이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네. 세워놓고 항상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농장도 하시면서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아, 뭐 저는 뭐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아, 계속 성공해 나간다 이거죠? 그죠. 성취했지만 성공은 없습니다. 아, 성취만 하신다. 예, 예. 아, 일반인들하고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성공이라는 그 단어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네. 항상 저는 노력. 도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 자세로다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저 자식 때 조그만 놈들이 나를 쳐다보긴 노려보는데 저 뭐야? 아, 쌍둥이 같아. 이번에 그 쌍둥이 나왔습니다. 어? 송아지? 예, 예, 몇 개월 됐어요, 최고? 약 한 1개월 다 돼갑니다. 1개월 됐는데 저렇게 예. 멀쩡하게 나를 쳐다보고 예. 있어. 말이 쉽지 140마리에 이르는 이 소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분만 올 때는 순사가 일부러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자가 수정을 하고 예. 자가 뭐 분만까지 전부 다 맡아갖고 수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제가 모든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대단하시네요. 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전국 최고의 소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나라보다 시장 개방이 10년 빨랐던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걸 깨닫고 사료 연구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 결실이 바로 이 사료예요. 무슨 술집거미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여기 이거 특허낸 그 사료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거예요. 예, 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제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예. 이 재료가 뭐예요? 보시면 농산부산물하고 식품부산물, 그다음에 단미사료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접종시키갖고 만든 그 사료입니다 이게요. 네. 그 꼬박 6년간을 제가 그 사료 연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해갖고 2003년도에 제가 이걸 특허를 내놨어요. 특허? 예, 그 이후로다가 지금까지 약 한 4,500도를 소를 출하했는데 이 사료 가지고? 예, 했는데 2등급은 딱 한 마리 나왔어요. 다 1등급이요? 1등급 이상 나오죠. 다 1등급, A뿔? A뿔? 예. 그건 A2뿔이 거의다가 A2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료 먹고 자란 소 중에서 뭐 소들이 다 여러 가지 많고 있었나만 그래도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소, 튼튼한 소. 야,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키운 소다.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소가 있어요? 뭐 전부 다 뭐 내세울 수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그중에 한 마리 그중에 딱 내세울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 예, 저절 가보실까요? 어, 그래? 예. 예, 예. 이야, 바로 이 녀석인데요. 덩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합니다. 이게 거의 1톤? 예, 1톤 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마어마하네. 예. 이야, 잘 먹고 잘 자랐네요. 예.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그 생후 28개월 됐습니다. 28개월? 예, 예. 그럼 생후. 2년 넘고? 그 나서부터. 나서부터? 예. 그 생후. 이게 한 최선을 한번 긁어보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좀 긁어주세요. 가려워서 이렇게 긁어주니까 시원한 물. 사람을 참 잘 따르던데 전국 제일 가는 소를 키운데 찬사를 보냅니다. 아, 진짜 이 소 보니까요. 이거 진짜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겠어요. 네. 내가 대표님이 이렇게 잘 키웠다는 거. 야, 여기 오니까 참 새삼 느끼게 되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참 고맙다. 잘, 너무 잘 커가지고. 머리와 가슴이 시키는 대로 30년 동안 소 하나만을 보고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이뤄낸 결과지요. 하루하루의 기록들이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뭐 소의 성장 과정, 또 고급육에 미치는 요인들, 농후 사료 많이 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다 제가 연구한 그 과정입니다. 비타민 C를 급여하면은 오늘이 있기까지 수없이 겪었던 시행 작업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얻게 된 것들이 이 노트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기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으로 뿌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저 대표님은 아, 큰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도 ING 중이니까 제가 그 아는 만큼 예.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 같이 그, 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큰 욕심 없이 욕심. 우리나라의 한우 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 제가 아는 만큼 예. 그 영광 결과를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 교육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 봉사. 네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좀 계속 권투를 밀겠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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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동까지 왔는데 봉계 안 들리고 가면 섭하죠. 전국에서 유일한 한우 불고기 특구인 이 봉계에서는 순수 한우 암소의 전통적인 맛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동네 참 오랜만이에요. 불고기 특구인데, 야 이것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21년 만에 찾아주셨어요. 어? 21년 만에. 몇 년 만에? 21년 만에. 2002년도에 오셨어요. 그럼 그 월드컵 아니야? 그러게요. 와, 여기 뭐 네. 사인도 엄청 많네. 네. 그럼 그때 2002년도 내 사인도 있나? 네,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디? 네, 어, 여기 뭐 네. 별거 코끼리 씨름난도 있고 다 있네, 그냥. 울주군수. 어? 이거 뭐야? 2002년도에. 와. 뮤지컬 때 오셨나요? 아, 뮤지컬 때. 네. 네. 아, 그때 월드컵 네. 기념 공연으로 네. 어, 울산에 와서 네.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처음에. 그때도 좋으십니다. 젊다. 와, 사인은 그대로인데 글자는 얼굴은 많이 아유, 좀 애들 같기도 하고. 쌤 옆에 계시는데. 이 옆에가 누구야? 이때는 청년이었는데 네. 지금은 제게서 칼질하고 계시는 우리 조카님입니다. 조카님? 네, 사장이고. 네. 많이 늙었네. 나도 늙었지만은 야 그래도 여기 이제 연계야. 연계다. 봉계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 안에서 이렇게 고기를 팔고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손님이 원하는 부위를 쓱쓱 썰어내는데요.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구워먹기 때문에 언제 가도 신선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활짝 핀 마블링 꽃 좀 보세요. 암소는 역시 때깔부터 다릅니다. 보통 요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꽃갈비. 꽃갈비. 예, 살치살. 살치살. 예. 아, 일명 살치구나. 네네. 꽃갈비가 살치라고 그러고. 안창. 안창살. 안창살. 예. 안창살이 맛있죠. 네. 요거는 부채살. 부채살. 네. 생김새가 부채같이 네. 생겼다고 네. 부채살이야. 예예예. 그리고 와. 일명 낙엽살이라고도 합니다. 낙엽처럼. 낙엽살. 예, 예. 아. 그리고 여기 이건 어, 자주 그래. 뒤집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바로. 바로 이렇게. 먹어야 돼. 예, 예, 예. 야, 지금 사람들이 찾으면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찾아? 어느 부위를 사람들이 선호하나? 보편적으로 요 이제 지금 요 부위는 귀하다 보니까 한 마리 사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거는 예. 아. 근데 보편적으로 살치살을 많이 드십니다. 살치살. 예. 그것도 맛있잖아요. 맛있죠. 입에 넣으면 요거 드셔보세요. 넣을런지.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예. 그래. 침샘이 돌고 있어요. 아. 자, 일단 제가 소금 넣었어요. 네, 넣습니다. 예. 네, 시식을 해볼게요. 근데 좀 약간 흥분했어. 고기 보니까. 와. 제대로 빠져나오네. 육즙이 조금씩. 난 질기질 않아, 좀. 네. 그냥 살살 씹히는데. 맛있었어. 네. 안창살 먹어서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 제일 못 봤어. 더 하나를 더 먹으려고. 난 부채 좋아해. 여기가
좋은 게 한우 특구 아니에요? 네네네. 전국에서 다 오는 줄 알고 있어. 네, 그죠? 맞아요. 많이 오죠? 예, 네, 많이 오십니다. 근데 댁에 어른들 가면 고기들이 유구도 있어요. 네, 맞아요. 유구는 맞아요. 어때요, 여기? 지금 안 해? 아, 절대로 본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소만. 암소만. 아, 오직 온이 암소. 온이 암소만. 그리고 같은 이제 식육이랑 식당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암소만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암소만 잡을 수가 있어요. 도축장에 들어간다 해도. 아, 암소만 허가 냈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다른 일체 다른 고기를 부를 수가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믿고 찾는 본계 한우야. 네네네. 그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집이 진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메뉴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얼핏 보면은 즉석에서 양념하는 불고기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만 하는 벌집 양념구이. 벌집 양념구이. 예, 예. 그런데 예. 아까 내가 여쭤봤는데 여기 벌집 하면은 되게 삼겹살 우리가 연상하거든. 그렇죠. 근데 소고기에도 이게 벌집을 이용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소고기 가지고 벌집을 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삼겹살도 약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소고기도 그렇게. 예, 그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걸 개발하게 된 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손님들한테 뼈를 뺀. 뼈를 뺀? 예, 보통 갈비 칼집이 이렇게 되면 뼈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예, 그 뼈 무게가 손님한테는 마이너스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뼈를 뼈 무게를 뺀 나머지 예, 예. 살코기만 이게 예, 재신 거구나. 그렇죠. 예, 보시면. 말씀하시고. 고기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아, 거기 빠빠빠 돌렸어. 예, 그러니까 벌집 모양이 이렇게. 빵빵은? 예, 벌집 모양이 이렇게 나 있는. 부위가 있었죠. 총 받은 것처럼 빵빵 예. 걸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집을 걸렸을 때 양념도 잘 되고 양념도 잘 스며들고 예, 잘 스며들고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예. 일명 빨래판이라고 불리는 이 갈비 양진을 써야만 이렇게 야들야들한 벌집구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 한 마리당 두 쪽밖에 안 나오는 것 빼고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벌집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시식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먹어도 좀 한번 전 기름에 장에 한번 와 손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맛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소스 맛이 그렇다고 불고기도 아니야. 예. 또 다른 맛이야. 아, 벌집. 좀 처음 들은 소리고. 처음 맛본 거고. 역시가 역시나다. 고기는 이런 걸 먹어야 고기 먹었다고 할 거야. 내가 적극 추천합니다. 본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아니, 진짜예요. 이 한 점에 꾹꾹 담겨 있는 사장님의 진심 완전 감동이라우. 까보. 죽인다 죽인다. 울산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즈넉한 풍경을 품고 있는 두동면. 이번에는 이 동네 터줏대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네네. 아, 예. 네, 사모님 되시는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와, 이 감나무도 한 그루도 서너 그루가 있어요. 작년에 예, 감나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잎사귀는 예. 다 떨어졌어요. 예,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예, 갈매기 열매만 달려 있어요. 예, 예. 까치밥도 이제 나중에 남겨두셔야 그렇죠. 예, 그렇죠. 다 까치밥 됩니다. 이게 바로 시골의 넉넉한 인심이죠. 눈에 띄는 나이 지긋한 한우.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와, 머리 조심해. 이야, 이게 오! 이게 뭐 100년 넘은 집인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평생 계셨어요. 이야, 이건 옛날에 이건 진짜 네. 100년도 됐겠네요. 옛날 네.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뭐 장인 같아요. 어르신들, 조상들 있는데? 저 아버님, 어머님, 저 형님이고, 저쪽은 제고, 아, 저쪽은 할머니고. 예. 예. 아. 이제 이거 저 TV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예, 수십 년 된, 60년 된 TV네.
마당에는 딱 지금 이맘때 쉴 새 없이 돌아갔을 옛날 탈곡비부터 미니 예배당까지 없는 게 없어요. 오랜 선교사 생활 마치고 돌아와 매일 새벽마다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손수 지으셨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조상들부터 서든 네, 저 똥통도 그, 있네. 예, 똥통부터 뭐 이렇게 야. 예. 이거 지게부터 바지게부터 다 있어가지고 예, 안구이라 그래가지고 아, 똥장구 이거 똥장구니 예, 보세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 이건 뭔데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썼지. 어? 전설의 고향에서 시대북에서 뭐 하인 모습 나올 때 이러고 지금부터 그런 것처럼 나가잖아. 어, 같이 가세요 이모네. 딱딱 치면서 따라와. 지금은 일부러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인데 이 중에서 가을 거지에 쓰이는 농기구만 해도 글쎄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게 뭔지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제가 마치면 어떻게 칠래요? 아 마치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죠. 아, 예 예. 이거 딱이요 저거 같아요. 병아리 키울 때 닭 닭이 병아리 키우면 병아리가 도망가지 말라고 이거 예. 한테 키우는 거죠. 착착착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아이고, 거죠. 예 예. 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예. 그 저 다른 매 같은 게 와서 전부 병아리를 그렇지. 차가거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지혜가 있어. 지혜로운 거예요. 예. 요즘 이런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예. 이런 거. 어. 민속 박물관을 박물케 하는 스케일. 마당이 예고편이었다면 본편은 여기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거 옛날에 썼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등 가려우면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예예. 예. 요즘 얼마나 뭐 지혜로우십니까? 효자손보다 이게 더 맞아요. 나아요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오래된 물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분한테 이 물건들은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이자 지금껏 걸어온 발자취겠죠. 평생 모은 이 물건들을 의미 있는 데 쓰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조상족부터 내려온 거고 또 우리 선조들의 그 참 땀과 때가 묻었던 이러한 그렇죠. 모든 건데 참 귀합니다. 뭐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그저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이를 잘 이렇게 좀 지키다가 예. 나중에 뭐 형편이 혹시 된다면 예. 다른 이제 기관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이렇게 의탁해서 이렇게 새로 좀 아름답게 기념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포부와 꿈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혹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독지가가 나와서 예. 그럼 제가 그거 한번 잘 꾸며볼게 이런 분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감사하죠. 예. 보존하기가 참 걱정입니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 저 저분이 도와주시겠죠, 뭐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 부는 날 산책이나 소풍 가기에 딱 좋은 손바위 숲. 가을에 정취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아니 죄다 이건 맨발 차림이에요. 요즘 어딜 가는 맨발로 많이들 걸으시잖아요. 이 손바위 숲에도 황토길이 나 있는데 여지껏 제가 갔던 길들과는 다르게 맨발로 걷는 길인지 등산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인처럼 맨발로 올라가 봤어요. 여기 신발들 좀 보세요. 여기 이 많은 분들 산에 올라갔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맨발로.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여기 달았어. 여기는 맨발로 올라가죠. 하도 달았어. 맨질맨질해요. 야, 아니 이제 이 발등이 싸카맣도록 이 다니신 게 몇 년 되셨다고 그랬어? 아, 3년 다 돼갑니다. 예. 근데 이 거리가 이 걷기에는 지금까지 좀 거칠은데. 아 여기서부터 좀 길이 좋군요. 네. 여기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나 돼요? 아, 예, 860m 됩니다. 저 정자까지만. 예. 아 이게 지금 황토길이에요? 예. 아 이게 지금 물이 없어서 질퍽질퍽 안 하는구나. 그늘이니까 아주 촉촉해가지고
애기들 그냥 군둥이 만지는 것 같이 말이야. 응? 이게 보리한 너무너무 촉감이 좋잖아요. 예, 예. 응. 통증이 완화된다니 뭐가 있을까? 회장님은 어디가 좋아지신 거야? 그럼 그동안 3년 동안 하시면서 저는 뭐가 더 좋아지셨어? 뭐 좋아진 데가 많긴 한데요. 어. 그 요약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티눈도 없어지고 뭐 티눈 무좀 아 무좀 예 또 그 잇몸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좋은 것이 많다 이거죠? 아 예 제가 6개월 딱 걸었을 때 6개월 정도 되었을 적에 그 허리가 아파갖고 침대에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엉엉엉엉 기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랬는데 병원 가니까 아 허리가 약하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 처방해 주는 거 버리고 계속 맨발로 걸었는데 그게 완전히 나서 버렸는데 그게 명연 반응이라 하더라고요. 아 명연 반응? 예, 내 몸 중에 그 약한 부분이 걷다 보면 드러난대요, 나타난대요. 어,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통과되어 버리면 완전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막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고. 아, 그래요? 뭐 진짜 몇 시간 동안 삽질해도 괜찮고. 아 그 정도? 건강이 진짜 완전히 좋아져 버렸어요. 이 30대 그냥. 올라가시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 뭐. 아, 아주 건강하시네. 건강하기보다는 저도 서울에서 하루에 4km 걸어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더 우리 건강에 좋은지 몰라. 맨발로 걸으면은 몸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아이 발이 두 번째 심장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걷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강약, 중강약, 중간중간 호흡을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마침 이 지친 발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보이네요. 여기 황토 적방이라고 아. 황토 예. 플러스 미네랄 소금 부어 놨거든요, 물하고. 이게 여기 황토 미네랄 물 예. 함께 예,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여기 발로 여기 밟아주면 예, 접지해가 있다가 예, 예. 내려가면 훨씬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아, 여기니까 앉아서 예, 힘들면 앉고 안 그러면 서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저 지금 뭐 이거 황토 걸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황토길? 저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개월? 어, 그동안 어디 뭐 편찮으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그냥 남들이 하니까 온 거예요? 아니, 아파서 왔어요. 어디 편찮으셨어? 루마티스인데요. 관절염에 심해서 예. 일어나기도 못했는데 어? 우리 산에 다니고 좋아졌어요. 어? 여기 다니신 후에? 네. 야, 그럼 큰 효과 보신 거네. 좋아졌어요. 네. 어? 지금 그 루마티스 뭐 다리 안 아프시니까 마음대로 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 좋아졌다. 약은 안 드시고? 약 드시면서 오시는 거.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죠? 뭐 아무도 고쳤다 하는데, 그거 못 고쳤어요. 예. Tell me when did we start drifting away. Drifting away.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을 넘어 그야말로 광풍이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주민들이 여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데는 하루 두 번씩 산을 오가면서 길을 가꾸는 회장님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삽 들고 다니면서 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 뿌리 같은 거, 나무 뿌리 예, 튀어나온 거, 돌 뿌리 아, 같은 거. 그래. 예, 그럼 걸리면은 예, 다칠까 봐서. 다치죠. 예. 아 이거 열 개? 예. 야 하나, 둘, 우와, 셋, 넷, 우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할까요? 야, 체력이 30대보다 더 하시네. 야. 아, 야. 와, 이거 30대보다 요즘 30대 이거 못해.
체조 선수들 못지않은 체력. 이게 맨발의 청춘향이면 뭐냐고요.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어? 보셨죠? 예, 이게 73세신데 여러분 평양봉, 턱걸이, 야 이렇게 30대 체력을 능가하는 분이에요. 네,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선바위 맨발 황토길 한번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건강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오면 안 되죠. 자주 오셔야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어디서 오세요? 뭐 경주, 부산. 와, 부산에서도? 예, 예. 다 지역에서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다 지역에서 많이 오신다니까 여러분들 언제가 짬 나가시고 모셔가지고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막 다 같이 만난 것도 인연인데 100세 시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선바위 맨발 동호회 화이팅! 선바위 수발에는 멀리서 보면 연어처럼 생긴 이 태화강 생태관이 있어요. 1층에는 태화강 중하류, 2층에는 태화강 상류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야, 태화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1층 메인수조인데 태화강 강 속을 스쿠버 하는 느낌으로 해서 네, 만든 수조입니다. 예. 이 수조 안에는 잉어, 붕어, 그리고 황어, 그다음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동자개가 이 수조 안에 동자개 있습니다. 네. 아, 빠가사리?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저희 태화강 안에서 살고 있는 어종이 몇 종이나 돼요? 지금 그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한 60여 종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60여 종? 네. 그 중에서도 희귀한 것도 많이 있겠죠? 희귀 정도? 희귀종이라고 하면 좀 특이한 거는 네. 그 연어. 연어? 네. 연어가 올라와요? 네. 바다에서? 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연어가 돌아온다는 건 태화강이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이 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태화강을 떠난 연어가 어떤 여정을 거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 3년 뒤, 2003년도부터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운팅을 해서 1000번째, 1001번째 연어를 이렇게 박제를 해놨습니다. 1000번째, 1001번째 연어? 태기 연어를 박제했다. 연어가 돌아오는 가을에만 할 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어를 태양강에서 이제 잡은 연어한테서 알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육한 뒤에 방류를 하는 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알들을 저희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생태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요거를 집에서 키워서 예, 그거를 이제 부화 과정을 이제 전체 보고 이제 성장을 시켜서 저희 생태관에 다시 가지고 오는 네, 그런 체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연어알을 부화시킬 수 있는 숨쉬는 온기에다가 온도계 관찰 일기까지 책에서만 봤던 연어를 집에서 키우는 경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범소와 맞닿아 있는 이 두동면 만화리 일대는요, 예술가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 예술촌이에요. 장작가마가 있는 이곳은 도자기를 빚고 구워내는 공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참 멀리까지 다 오시고. 야, 여기 참 좋네. 여기 공방입니까? 마당 곳곳엔 도예가의 취향이 담긴 억새들이 가을 햇살을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억새 종류들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억새가 조금 오래 보고 싶은데 오래 못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 환경에서 빨리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얘네들은 거의 뭐 한겨울에도 그냥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상태로? 예. 저건 갈대고? 아닙니다. 다 억새입니다. 억새 종류가 저거예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억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키가 거의 뭐 3m 정도까지. 아, 저것도 억새 종류예요? 와. 억새 종류를 구하러 한 몇 년 다녔습니다, 집사람. 일부러? 구하러 다녔었어? 예. 아, 그러셨군요. 자, 여기 뒤에 바라보이는 게 저 달 항아리죠? 아, 네네네. 이 건축, 이게 독창적으로 아주 좀 독특한데요? 저는 뭐 그냥 평범한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작업장이라도 예. 제가 한번 제작을 해서 한번 몇 달을 제가 저 혼자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지어보고 요즘에 이 달 항아리들을 많이 또 선호하고 가족인 분들이 많아요. 달 항아리를 요즘 저희들이 그 작업자들이 사실은 네. 유행을 많이 탑니다. 저희들도 예술도 순수 예술은 모르겠지만 이 공예 쪽은 이게 유행처럼 패션 유행처럼 저희들이 이게 지금 유행이 돌아왔어요. 아 지금 유행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제가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서 예.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3년 전부터? 이야, 여기가 우리 선생님 작업장입니다. 예, 제 놀이터입니다. 와, 그래요? 여기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작업 과정입니다. 그래요? 네. 와, 또 좀 달 항아리네? 아, 지금 많이 작업을 좀 게을리해서 많이 작품이 없는데. 그러세요? 제가 주로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여기 앉아서 제가 노는 놀이터입니다. 그럼 우리 차 선생님 작업하세요? 하고 싶은 작업을 하자는 마음에 이른 나이에 은퇴하고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터를 잡은 지도 온 10년. 가마를 떼야 하기 때문에 바람 좋고 사람 없는 곳을 선택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에서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침에 잠깐 제가 앉아서 또 명상을 잠깐 하면서 아 가을이 좋다. 네. 가을이 좋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한번 되뇌이고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한번 글을 올렸어요. 정말 이 작업은 뭐 욕심이 있으면 조금 어려운데 이 작업들은 그냥 조금 내려놓으면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이 되는데 욕심을 버리면 인생은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워야 말이죠. 그저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에 충실히 몸을 맡기고 그 결실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도자기도 도자기지만은 건축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재능 부자예요. 이 집도 이거 직접 지었다길래 같이 한번 둘러봤어요. 이 공간은 뭐예요? 이 공간은 지금 보시면 전시가 돼 있고 전시 있고 저 사람이 그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조그만 그 원데이 클래스 정도. 아 원데이 클래스. 이 공간은 네. 똑같이 전시 공간인데 오늘 두 사람이 뭘 맛있는 걸 준비한다고 지금 준비 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 예. 기대가 됩니다. 네네. 여기는 제 혼자 그냥 저녁에 피곤하면 자는 황토방이에요. 그래요? 네. 뭐 제가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지어봤는데 나무로는 예, 나무로 해서 나무 손을 안 빌리고 본인이 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도자기를 굽는 장작 가마부터 마당 구석구석 손이 안 닿는 데가 없는 집까지 일상 삶 자체를 자유자재로 디자인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도자기 위에 스테이크 이것도 하나의 작품 같죠? 도야하는 분들이 왜 음식에도 조예가 깊은지 아시더라고요. 이렇게나 잘라도 맛있고. 그나저나 어제 오늘 아주 나는 한우벅 터졌어요. 아주 연해. 아니 근데 고기 맛도 고기 맛인데 밥 먹는 공간이 이렇게 근사할 수가 없어요. 눈앞엔 갖가지 모양의 컵부터 전통 다기까지 온통 도자기입니다. 받아놔요. 덕분에 입도 눈도 후광도 이런 후광이 없는데요. 하고 싶은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는데도 아직 더 이루고 싶은 게 많다고 합니다. 포부도 있으실 거예요, 그지? 아주 꿈 많은 포부. 그런 꿈, 그런 것도 있으시겠죠? 저는 꿈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세 가지가 꿈을 꿨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아, 다? 다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꿈은 제 꿈은
언젠가는 가족 전시를 한번 하는 게 가족 다 분야가 틀리고 그 예술 쪽이라도 승수도 있고 조각도 있고 동화, 네. 한국화도 다양하네요. 다양해요. 그래서 야, 그럼 참 멋있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해서 한번 전시를 하는 게 사실은 마지막 그게 꿈이시고 네.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즐거운 꿈. 가족 전시회 하게 되면은 그땐 저도 꼭 초대해 주세요. 네. 흐르는 강물처럼 돌고 돌아 다시 성바위에 왔습니다. 천년 동안 이곳은 선바위처럼 변함없는 풍경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마다의 특색을 뽐내고 있는 그런 풍경들이 있고 그리고 한여름,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서 맺은 결실. 저는 그 결실을 따라서 1박 2일 동안 울산광역시 범소와 두동을 여행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자, 이번 가을에는 온 가족 동반해서 아니면 지인들과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 범소와 두동으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좋으시죠? 보세요. 와. 내게 들릴까 혼자 멈춰